불법 도박, 불법 약물 투약, 음주운전 등 톱스타급 연예인들의 일탈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잘못을 시인하고 활동을 중단한 뒤 일정 시간이 흐르고 나면 연예계 복귀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의 활동 복귀를 둘러싼 논란, 스포츠동화 윤여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일부 연예인들이 불법 도박 혐의를 받고 있거나 또 네.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이 사법 처리를 받았죠. 그렇습니다. 성폭행과 관련한 의혹을 받는 연예인도 있는데요. 예, 이수근 씨, 그리고 탁재훈 씨, 토니안 등 일부 톱스타급 연예인들이 최근에 불법 도박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혐의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뒤에 이제 갓 한 달여가 지났지만 지난 주말 처음으로 재판이 열리면서 신속하게 사건이 마무리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이들이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6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집행유예를 구형할 만큼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또 이승현 씨, 박시연 씨, 장민혜 씨 등 여자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도 최근 이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일정 부분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오랜 법정 공방 끝에 이승현 씨와 박시연 씨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였지만 네. 장민혜 씨는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고영욱 씨는 이미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등으로 1심과 항소심을 거치면서 2년 6개월형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해서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고요. 탤런트 박시우 씨도 올해 2월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가 고소한 여성이 이를 취하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사회적인 비난을 받았거나 논란에 휩싸이면서 향후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연예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요, 이 불법 도박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네. 방송인 김용만 씨가 최근에 일부 방송사의 출연 규제 조치 대상이 됐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KBS가 김용만 씨에 대해서 출연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KBS는 이미 지난 10월에 방송 출연 규제 심사위원회를 열고 김용만 씨에 대해서 출연 정지를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인데요. 김용만 씨는 지난 6월에 불법 도박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영만 씨 역시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면서 네. 현재 그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KBS가 이번에 방송 출연 규제 심사위원회에서 출연 규제 조치를 논의한 또 다른 연예인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방송사의 출연 규제, 네. 이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규제하는 경우는 어떤 기준을 따르게 되나요? 예, 각 방송사별로 조금씩 다른 경우인데요. 예. 우선 지상파 방송사들이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KBS는 자체적으로 윤리 지침을 정해놓고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한 연예인을 방송 출연 규제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MBC도 그 심의 규정에 따라서 출연 제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출연 규제 조치 여부를 논의합니다. SBS 같은 경우는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방송가에서는 KBS와 MBC보다는 다소 느슨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요. 앞으로는 또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불법 도박 혐의에 연루된 연예인들이나 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은 연예인들이 이 출연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예,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수근 씨, 탁재훈 씨, 토니안 씨 등은 아직 그 불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이긴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또 반성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고 있지만 이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지 여부가 남아있습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연예인의 경우에도 이승현 씨와 박시연 씨는 모두 집행유예 선고 등 그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들였지만 장민혜 씨는 이미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네. 방송사로서는 이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모두 결론이 난 뒤에 출연 규제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에는 뭐 최근에 물의를 빚었거나 네. 또 사회적인 논란에 휩싸였던 연예인들의 경우 사실상 당분간 뭐 방송 출연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네. 전망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연예인은 이미지가 큰 생명이죠. 그리고 최대의 그 활동의 근거가 되는 셈인데요. 사회적인 비난을 받는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거나 사회적인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
해당 연예인의 이미지는 한순간 무너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연예인은 공인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춘 유명인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요. 네. 그럴 경우에도 그만한 그 영향력에 걸맞는 일정한 책임감 그리고 도덕성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행위 자체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연예활동에 다시 복귀한다. 이런 것도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떤 좀 이렇게 순서의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요. 네. 사건 사고가 터지고 시인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 네. 뭐 이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이렇게 자숙의 시간을 갖고 활동에 복귀하는 것이 그 시기가 조금 짧아졌다. 이런 네. 시각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과거보다는 조금 더 짧아졌다. 이런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법적으로 중범죄에 해당할 경우가 아니라면 복귀 시기는 더욱더 짧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대표적인 것이 불법 약물 투약 문제일 것 같은데요. 2001년 탤런트 황수정 씨나 2002년 성현아 씨 같은 경우에는 최소 4년에서 6년 정도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과 2010년 각각 불법적인 약물 투약으로 문제가 됐던 주지훈 씨와 김성민 씨의 경우에는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복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했지만 그 복귀까지 기간이 조금 다른데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유연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도 대표적인데 과거에는 해당 연예인이 복귀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명이 살상되는 큰 사고를 제외한다면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뒤에 비교적 짧은 시간에 복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요. 또 반대로 네. 위법 행위를 하고 또 사법 처리까지 다 받았는데도 오랜 기간 동안 연예계 활동을 복귀 못하는 스타들도 있잖아요. 예, 그룹 클릭피 출신의 김상혁 씨 혹은 가수 MC몽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상혁 씨는 2005년 5월에 자동차 사고를 냈다가 도주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지금까지 온전한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MC몽의 경우에는 2010년 10월에 병역기피 및 허위사유 병역 연기 혐의로 기소가 돼서 허위사유 병역 연기 혐의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병역기피 혐의는 무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병역기피를 위해서 일부러 치아를 뽑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에 휩싸였던 그런 문제였는데 두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사건과 관련해서 긴 진실 공방과 논란이 이어지면서 대중의 신뢰를 잃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자신들과 관련한 상황을 둘러싼 여러 가지 안타까운 논란과 관련해서도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한 탓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참 예민한 문제고요. 네. 또 논란의 여지도 많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이 자숙을 좀 한 다음에 네. 활동에 복귀하는 가장 적정한 시기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강호동 씨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호동 네. 씨는 세금 탈루 논란 때문에 잠정 은퇴를 선언하고 1년 동안 휴식기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네. 또 김구라 씨도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비하하는 과거의 발언으로 역시 방송 무대를 떠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1년 정도 그 자숙의 시간을 가진 뒤에 자연스럽게 방송에 복귀를 했는데 두 사람 모두 그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때부터 주저없이 자신들의 잘못 혹은 논란의 핵심에 대한 책임을 진 그런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팬들이나 시청자가 평소 두 사람에 대한 신뢰를 여전히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사회적인 논란을 빚은 연예인들의 활동 복귀 시기를 따져보는 것보다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또 진정으로 반성할 줄 아는 자세 혹은 논란의 핵심을 잘 판단해서 그에 상응하는 지혜로운 태도를 보여주는 모습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이 일정 기간 대중의 곁을 떠나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하는 그 뜻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복귀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진중한 마음, 자세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동화 윤여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